네,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. 어떤 순간이죠? 바로 저희 빅뱅이 시크릿 가든에 도전했습니다. 와, 시크릿 가든이요? 시크릿 빅뱅이죠. 아, 근데 이거 꼭 지금 봐야 됩니까?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. 아니, 지금 봐야죠.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. 네, 저희들이 정말 급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. 자, 함께 보시죠! 한류스타를 오라가라고 그래! 건방지게! 뭔데? 빨리 말해! 다음 달에 있을 빅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? 그 네 친구! 강비서! 그 친구가 서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연락 못 받았냐? 그 친구는 그 눈이 작아서 그래, 눈이 작아서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!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짜증나게! 제가 좀 늦었습니다. 경비서, 공연 기획안은 가지고 왔지? 아, 예. 근데요, 그보다 아셔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승석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. 제가 알아보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가 뭐 댄서팀이라고. 자, 연습은 됐고. 지하임. 네? 연습에 열중해야지. 음악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해. 승숙아가 그렇게 좋아? 팀장님. 이게 뭐야 이거.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그런데요? 지금 나랑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. 승숙할지.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데? 당신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, 고맙다 얘기해야 해. 내가 댁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.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,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. 앉아요, 이제. 어? 팀장님! 전 남자예요.
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? 생각하지 말자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, 삼천갑자 동방사, 워리워리 사리사리센터,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, 삼천갑자 동방사, 워리워리 사리사리센터, 김.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. 내 이상형은 내가 이런 상상을 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.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순위 넘버 3 정도는 돼야. 김, 수한무, 거북이와 두루미. 헤이! 군의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. 그런데 이 여자,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. 여자가 그대를 사랑라라라라라 오! 그 여자는 몇시 스탑 지라임 너 정신 못 차려? 왜 자꾸 틀려? 죄송합니다. 야 우리가 아무리 무대 뒤에서지만 대충 하면 안 되잖아. 어? 표정이 왜 그래?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야. 참. 와, 넌 진짜? 야. 지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텐 이 사람이 비욘세고 21입니다.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. 제가 지라임 씨 팬이거든요. 아무 좋아요.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. 지라임, 너가 테스트 한번 해봐. 제가요? 자, 시작!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.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.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. 누군가 사랑을 하면 나를 알겠죠. 그대가 내가 될 순 없겠죠. 심장을 바꿀 수는 없겠죠. 이토록 사랑을 하면 내 맘 알겠죠. 지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문자 왔쇼.
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사장님, 택배 왔는데. 택배? 네. 아싸. 피곤한데 잘 됐네. 토스타를 기다리게 하면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어쩌라고! 아니 근데 라임인 왜 안 와? 어떻게 된 거야? 나 같은 사회 지도층이 왜 이런 거냐고? 그리고 옷이 이게 뭐야?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. 문자 왔쇼. 문자 왔쇼. 내 얼굴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. 티안나게 잘해요. 아이씨. 야! 지금 몇 시야? 김주차, 언제나 모든 일이 완벽하던 네가 이런 날 늦고 웬일이냐? 그리고 왜 또 둘이 같이 들어와?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너 미쳤어? 진아씨, 어젯밤에 이놈이 나쁜 짓 했죠? 그죠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좀 조심하지. 내가 나쁜 짓을 하긴 뭘... 이런 싸가지 없는... 어, 마치라 입지! 본인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! Sorry. 어쨌든, 주타비 너! 나랑 얘기 좀 해! 따라와! 자식! 아! 따라와, 자식아! 아, 자꾸 이러시면... 어머, 이러시면 자꾸 최후의 방법을... 뭐 어쩔 건데? 씨 좋아합니다. 어, 승희 씨 연기를 잘하시는데. 또 뭔데? 도대체 뭘 먹었길래 내 몸 안에서 꽉 막혀서 안 나오는 건데? 내 책임이란 거야 그게? 그럼 내 몸 잠깐 빌린 당신 책임이지. 그럼 누구 책임인데? 그만해라. 5번 척추, 6번 척추 되기 전에. 저봐. 여자들은 왜 그래?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도 모른 척하더라. 아, 더러워. 이리 와봐.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. 탑 씨는 하루에 두 명이나 키스를 하네요.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요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, 드디어 나왔네요. 스멜.
고졸이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야. 지장 찍고 안 그럼. 얼굴에 물 부으시게요. 와 이런 말은 아니? 진짜 못돼 보이네요. 오케이 일단 보고요.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으시네요.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가?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?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?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. 나 굉장히 예민해요. 아니 몇 속까지 거지근성이라 쳐도 말이지 아닌 척할 염치도 자존심도 없는 거야? 돈 받았음 떨어지던가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! 그게 대성씨가 애드립이었어요. 애드립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스멜 릴렉스 스멜 너도 스멜 끝내십니다. 야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지라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? 일어나 일어나기만 하라고 이 자식아. 내가 서 있는 창가에 네가 서 있고 내가 보던 책들을 네가 본다면 정말 눈물 연기입니다. 그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짜래요. 그 정도면 우리 함께 있는 걸로 치자.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야. 사랑해. 사랑한다.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영혼을 밖으로 온 거죠? 지라인 씨가 수염이 났어요. 그 남자 일어나. 일어나 임마. 뭐야 이게. 하자는 거지. 아 미친가요? 굉장히 허무하네. 해피엔딩이네 그래도.